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지역민들의 관심은 온통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달되는 소식에 쏠렸습니다. 모두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의 길이 열리길 기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며 기대에 부푼 시민들. 청와대가 나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전쟁을 겪었던 세대의 기분은 남다릅니다. 적대심만 갖고 그냥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항상 앞에 젊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전쟁 없는 나라. 이제 유교 같은 전쟁은 없어야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연히. 만남이 잦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가고 여기에 따라서 그들이 북미 회담을 하지만은 정말 그런 과정을 거쳐 변혁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은 남북 간의 통일도 될 수 있겠다 하는.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은 어느새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옛날 느낌의 북한이었다면 요즘은 좀 신세대스러운 개방적이고 좀 더 밝아진 북한으로 보입니다. 같이 놀고 뭐든지 다 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민들은 벌써부터 통일된 한반도를 그려봅니다. 경제적인 게 꼭 전남에서만 발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발전을 하면은 동시에 지역도 원지역도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과 한국이 함께 한반도 팀을 이뤄서 개인적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